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니 지니어스 홍보대사 김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뉴미니 전국버스의 런칭 이벤트를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BMW그룹 코리아에서 미니의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원성민입니다. 네, 저도 사실 홍보대사가 되기 전부터 미니를 즐겨타고 매우 만끽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궁금한 사람들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길거리를 지나는 미니를 보면 종종 좋은 쿠퍼웍스라는 개체를 다룬 차량들이 좀 보이는데요. 또 이 런칭 행사의 주인공인 저 차량에도 동일한 배치가 붙어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 미니에서 존 쿠퍼웍스,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 쿠퍼웍스는 미니의 서브브랜드입니다. 존 쿠퍼웍스에서는 미니에 특화된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개발을 통하여서 쿠퍼 S를 뛰어넘는 강력한 미니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즐거움, 강함, 그리고 역동적, 그리고 차별성이라는 브랜드의 의미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디자인을 위한 배치가 아니라 높은 성능과 브랜드의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것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기술력과 브랜드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고요? 또 어떤 특별한 브랜드의 역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존 쿠퍼웍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이 브랜드의 이미지는 미니가 지나온 레이싱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강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몇 가지 좀 짚어보겠는데요. 1946년 쿠퍼카 컴퍼니를 설립한 존 쿠퍼는 1959년에 탄생한 미니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미니는 처음 개발될 당시부터 작은 차체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바퀴가 차량의 각 모서리 끝에 최대한 가깝게 디자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날렵한 핸들링이 가능했었습니다. 존 쿠퍼는 바로 이런 차량을 가지고 레이싱을 뛰게 되면 어떠한 효과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을 미니에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생된 차량이 미니 쿠퍼인데요. 이 미니 쿠퍼는 1964년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첫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1967년까지 두 번의 우승을 추가합니다. 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BMW그룹은 2007년에 존 쿠퍼웍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흡수하여 미니의 서브랜드로 정착시켰고 기술 개발력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존 쿠퍼웍스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기술력이 더해진 미니 JCW 해치와 쿠페 그리고 컨트리맨 모델이 2013년에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오늘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된 새로운 뉴 미니 존 쿠퍼웍스가 국내에 소개된 겁니다. 56년의 모터레이싱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최신 세대 모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진 주행을 자랑하는 더 뉴 미니 존 쿠퍼웍스,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되는 이 차량의 어떠한 특징과 차별성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탤런트예요? 네, 새로운 존 쿠퍼웍스에는 업그레이드되는 엔진이 탑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리터 4기통 엔진은 존 쿠퍼웍스의 튜닝 기술이 추가되면서 최고 231마력의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스포츠 트랜스미션은 빠른 변속과 응답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운전자는 더욱 짧은 시간에 최고의 속도에 도달하는 가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외화 실내에 적용된 존 쿠퍼웍스 전용 옵션들의 구성을 통하여 이 차량은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이 성능이 전혀 손실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선 전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에 적용된 JCW 바디킷 같은 경우에는 공기 역학적 특성을 가장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기존의 다른 모델에 있었던 안개 등은 과감히 삭제되고 이 위치에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무리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추가 라디에이터 그립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에 부착된 레드 블레이드와 존 쿠퍼웍스 엠블럼 그리고 스포츠 스트라이프는 이 차량이 얼마나 역동적인 차량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에 장착된 JCW 전용 스포츠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차량을 차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운포스를 발생시켜서 고속 주행에서도 차량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쿠퍼웍스 엠블럼과 두꺼워진
스팬파이프의 팁은 이 차량이 얼마나 강력한 차량인지를 뒤쪽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되는 존 쿠퍼웍스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18인치의 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8인치 휠과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적용됨으로 인하여 이 차량은 스포티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넓어진 접지 면적을 통하여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에 추가된 4피스톤의 브레이크는 늘어난 용량으로 뛰어난 제동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JCW 전용의 사이드 스커트가 휠 아치 디자인은 이 차량을 미니의 기존 다른 라인업들과 차별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내에도 실외와 같이 존 쿠퍼웍스 전용 옵션들이 대거 추가되었는데요. 우선 레드 스티칭이 적용된 스포츠 스티어링 휠에는 헤드 시프트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상황에서도 빠른 필요한 변속을 가능하게 하고요. 스테인리스 포패들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의 컬러 라인, 그리고 안트라사이트 색상의 루프 라인은 이 차량이 얼마나 스포티한지를 직접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합니다. 뉴 존 쿠퍼웍스는 하만 카돈의 사운드 시스템을 채택하여 12개의 스피커를 통하여 입체적인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속도계와 중앙 센터 인스트루먼트에 차별화된 적용된 이 디자인은 체커드 패턴을 사용하여 이 차의 레이싱 감각을 운전자에게 또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차별화된 이 스포츠 시트와 차별화된 구성으로 준비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차량이 레이싱 차량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차별화된 스포츠 시트는 좌우의 날개가 더욱 커졌을 뿐만 아니라 알칸타라의 소재로 마감이 되어서 다이나믹한 주행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자세를 고정,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시킬 경우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와 사용되고 있는 RPM 그리고 변속 기어 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가속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속 타이밍을 운전자 시야 전방에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안전하면서도 빠른 가속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뉴 존 쿠퍼웍스는 총 4가지 색상으로 국내에 소개됩니다. 이 중 레벨 그린과 칠리레드는 JCW의 전용 한정 제공되는 바디 컬러입니다. 칠리레드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색상에는 존 쿠퍼웍스를 대표하는 빨간색으로 부하 사이드 미러가 기본 탑재됩니다. 존 쿠퍼웍스가 그 자체만으로도 제공하는 차별성 이상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그런 분들에게는 JCW 프로키티라는 JCW 전용 악세사리 파트가 구매 가능합니다. 카본으로 제작된 사이드 미러와 에어포닛 인테이크, 그리고 레이싱의 감각을 잘 나타내주는 체커드 패턴이 들어간 실내, 실외 파트들, 그리고 가변 배기 시스템이 적용 가능합니다. 악세사리로 구매 가능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차체를 1에서 3cm까지 낮출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출력과 차별성이 도드라진 이 새로운 뉴 미니 존 쿠퍼웍스는 성능 면에서도 큰 개선을 이루었는데요. 우선 엔진의 마력과 토크는 각각 9%와 23% 향상되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가속력을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서 약 9% 감속된 9.1초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성 또한 개선시켰습니다. 뉴 미니 존 쿠퍼웍스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서 약 3%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CO2의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3% 감소시켰습니다.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가속력뿐만 아니라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추월 가속력 또한 뉴 존 쿠퍼웍스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 차량은 포르쉐 V8 까레라 S 모델과 비교하여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추월 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존 쿠퍼웍스의 국내 출시 가격은 4,89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단순한 신차 출시뿐만 아니라 이 신차에 최적화된 드라이빙 프로그램으로 구성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오늘 드라이빙을 하시면서 업그레이드된 다이나믹한 뉴 존 쿠퍼웍스의 성능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